라임아, 아파? 라임, 라임이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라임이는 2020년 11월 8일 집 앞 주차장에서 구조했습니다. 당시 2개월 남짓의 새끼 고양이는 추운 날씨에 어미도 없이 하염없이 울고 있었고, 안쓰러운 마음에 이리 오라고 부르자 저에게 스스럼 없이 다가와 주었습니다. 그렇게 묘연이 되어 가족이 된지 1년 5개월째. 그동안 아픈 곳 없이 지내던 라임이가 이틀째 밥을 거의 먹지 않고 기력이 없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3월 16일 라임이를 데리고 동물병원을 찾았습니다. 수의사의 권고에 따라 원인을 찾기 위해 혈액검사와 엑스레이, 초음파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라임이 신장이 많이 커져 있고 간 수치가 좋지 않다는 소견이 나왔습니다. 수의사는 담도염 진단을 내리고 일주일 수액 처치와 약을 처방했습니다. 당초 수의사가 입원을 권고했지만 24시 병원이 아닌데다 라임이가 스트레스를 받을 것이 우려돼 통원 치료를 받기로 했습니다. 5시간 뒤 검사 및 치료 비용을 결제하고 라임이를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나도 돼. 화장실도 가고 그래. 내일 수액을 또 맞기 위해 감아놓은 붕대가 불편한가 보네요. 마음이 안정된 라임이가 용변도 보네요. 자. 잘 먹어. 라임이가 밥을 잘 먹고 기력을 빨리 회복했으면 좋겠네요. 아이고, 이쁜 애기. 라임. 라임아. 라임이 넌 것도 곁에. 라임아,